아재들의 리얼 버라이어티 리얼깽 TV 깽 보십니다. 깽 안하십니까? 자, 저희가 오늘 가진항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겨울철 대표 술안주 잡아볼까 합니다. 영상 잠깐 보시죠. 자, 깽그룹은 오늘도 가진항은 평안하네요. 자, 이 도치 말리는 것도 보이고요. 어구, 아이고 임보수님, 뭐요? 뭐 작당질 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요 미끼 같은 경우는 청어죠, 청어. 청어 한 장이 맛있는 거죠? 네, 이 냄새가 엄청나는 청어. 저희가 옆에 준비한 통발. 우린 1300개 문단 3개 넣을 수 있어. 그럼 그렇죠. 피디님, 너, 네. 나, 세지. 네, 통발은 1인당 하나고 미끼는 엄청 맛있는데. 선선자네 이거 두 개밖에 안 넣죠? 네. 우린 많이 넣죠? 우린 많이 넣죠. 근데 이게 실하다, 청어가. 오, 장난 아니야. 네. 청소년은 그런 게임이 안 돼. 다 봤니? 예.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통발을 만들어 봤습니다. 어마어마한 과정. 초과학적으로 이렇게 잡는구나. 이게.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 자, 일단은 무슨 어종이 잡힐진 저희도 몰라요. 진짜 문어 10kg짜리 한 마리가 들어갔을 수도 있고. 저기는 한 내가 봤을 때 7kg 이상은 못 들어가. 아, 작아서. 그럼 10kg짜리가 들어가면은 대박이지. 거짓말이네? 아니, 아, 들어갈 수도 있지. 뭐, 들어갈 수 있긴 있어. 들어가지.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문어 한 마리 꼭 잡았으면 좋겠고요. 자, 겨울철 대표 어수란주가 무엇인지. 자, 지금부터 통발 넣으러 깽그룹도 같이 가시죠. 고고! 고고! 자, 깽그룹은 청어 미끼를 넣은 통발 3개를 준비를 했고요. 과연 무엇이 잡힐지. 아, 저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많이 잡혀요, 전복수라. 우리가 좀 물에다가 많이 잡았잖아. 네, 전복수라 지금 많죠? 많이 나오긴 많이 나왔을 거 아니야. 야, 전복수라. 아, 군침이 땡기네요. 전복수라 말고 또 뭐가 있을지. 문어. 문어는 소망이죠. 바램. 자, 깽그룹은 가진항. 와, 이 물 깨끗한 거 보이시죠? 이분은 이런 거 보고 있다가 지금 문어가 덥석 나올 수도 있죠? 지금 바로 들어가야 돼. 네. 형이 저번에 들어갔을 때 문어가 연안으로 붙긴 붙었죠? 지금. 그때는 한 8m, 7m. 네. 8m 건까지 6m. 붙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안쪽으로도 들어오지 않나 싶어요. 보통 밤에 나오죠? 낮에는 잘 안 움직이고. 근데 아니야. 낮에도 움직이고 움직여. 네. 그렇죠. 모기 활동 안 하고. 네. 여기 올라와도 바락바락 내고 있어. 어, 바로 내려가는 거나 우리? 어휴, 바로 내려가. 자, 깽그룹 오늘은 재흥호를 타고 통발 포인트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오늘은 재흥호 선장님. 오, 벌써 났어. 재흥호 선장님 안 불러도 되죠? 아, 없어. 어디 갔어? 놀러 갔어. 어, 예. 예. 형 멀미형 안 먹어도 괜찮나? 아, 이건 안 먹어도 돼. 파도가 없어야 되는데. 자, 앞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배 선두로 왔습니다. 자, 깽그룹은 통발 포인트에 닿았습니다. 10초 만에 왔고요. 네, 이 정도면 엄청 멀리 나온 거요. 통발 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뭐 많을 것 같나요, 깽구 여러분이 보시기엔? 자, 야, 가라앉는다, 가라앉는다. 오, 벌써 들어간 것 같아. 이게 통발 놓을 때 요령이나 이런 건 있나 여기는? 아니 없어. 자, 이 보선 여기가 수심이 한 3m 건 되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게 뭐 깨끗해 보이고 깊고. 깊다고 3m 더 돼? 아니, 깨끗해 보이고. 자, 두 번째 통발. 통발 넣기가 이제 힘들었는데. 어, 그렇게 깊어? 자, 세 번째 통발 갑니다. 자, 요렇게 해서 세 번째 원, 투, 쓰리 1인당 1통발 롬피디님까지. 이럴 때면 롬피디야. 자, 롬피디님 거까지 이렇게 해서 세 개를 저희가 무사히 안착을 시켰고요. 이틀 놔두고 얻으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한가 보면? 그렇죠. 알았어. 오늘은 참자. 쉬어야지. 내일모레 깽구 여러분 보시죠. 자, 깽그룹은 가진항에 나와있습니다. 통발 논지 이틀 지났고요. 오늘도 재흥호를 타고 통발을 거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오늘 얼마나 기대를 하십니까? 소라 한 6마리에 뭐 문어 한 마리? 자, 과연 문어가 들어갔을지. 연안 쪽으로 붙었기 때문에 문어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재흥호에 올라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형 좀 땡기. 에? 아니, 좀 땡겨야 내가 타죠? 네. 아니, 왜 그럼 이 카메라 때문에 땡겨줘야죠. 물에 또 냈다 빠지죠. 과연 얼마나 잡혔을지. 자, 가시죠. 이틀 지났습니다, 이틀. 예, 정확히 그날 오후에 났기 때문에 오늘도 오후에 건지러 왔습니다. 물을 왜 넣네? 에이, 잡혔을지 안 잡혔을지 모르는데. 영상이 나갈지 안 나갈지도 모르는데. 자, 통발줄 3개는 무사히 있습니다. 자, 원, 투, 쓰리. 과연 무엇이 들었을지. 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오, 뭐 올라온다. 뭐 올라온다. 자, 문어는 없어요, 일단은.
문어는 없고요. 자, 첫 번째 통발은 어, 왜 없지? 이거라도 매운 탕 끓여 먹어야 되겠네, 이거? 네. 어떡하네. 방송 못 나가겠네, 이거. 자, 두 번째, 두 번째. 있어? 오, 미역이잖아. 뭐, 미역이 아니라구나. 오, 오, 쭈꾸미네, 이거? 문어는? 쏘라. 쭈꾸미. 와, 자, 쭈꾸미가 이거? 두 마리나? 응. 자, 쭈꾸미 두 마리. 쭈꾸미 두 마리에 개굴뱅이 전복 쏘라. 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와, 쭈꾸미가 근데 뭐 이렇게 크냐, 문어가. 이 쭈꾸미 맞나? 문어 아니야. 난 쭈꾸미 이렇게 큰 거 처음 봐, 근데. 안 나와, 커서. 와. 형, 들어봐요, 쭈꾸미. 자, 전복쏘라. 요게 전복쏘라입니다, 전복쏘라. 저희가 잡으려고 했던 굉장히 고가죠, 부산님, 요게. 네. 자, 굉장히 큽니다. 이 동해안 쭈꾸미라서 그런지 굉장히 커요. 원래 이렇게 크나, 여기가? 쭈꾸미 그거 넣자, 쏘라. 쭈꾸미 쏘라. 네, 쭈꾸미 쏘라 넣자. 와. 자, 사이즈 굉장히 좋은 쭈꾸미 두 마리. 아, 술안주 나왔다 형님. 아, 모자라. 전복쏘라 몇 마리 더 있어야죠. 자, 마지막 통발 건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복쏘라가 엄청 많은데 많이 들어오네. 이게 근데 느리잖아. 어, 이건 들어갔다. 어, 많다 이거는. 자. 자, 쭈꾸미, 이것도 쭈꾸미. 쭈꾸미 한 마리 들어갔고, 이거 전복쏘라 많다 이거. 네? 많다. 이 정도면 시카 먹겠다. 예. 네. 골뱅이 무치 가능하다 이거는. 그렇죠? 야, 쭈꾸미 통발 나겠다 진짜. 우리 통발 나야. 깔자. 받아 나가서 깔아. 네. 자, 이 앞쪽으로 나가면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쭈꾸미가. 통발 3개 넣어서 쭈꾸미 3마리 잡았는데. 와, 전복쏘라 사이즈 좋다 이거. 와, 이런 거는 좋다. 네. 이 정도면 통발 놀만하지. 총 몇 마리 잡았나? 7마리. 이 정도면 괜찮죠? 골뱅이 무치면 되나? 1등이야, 1등. 괜찮은 정도가 아니야, 이 정도면. 전복쏘라 비싼데. 뭐야, 그 개골뱅이나 그거? 개골뱅인 거야? 자, 개골뱅이는 소라 안에 개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어, 이 정도면. 됐다. 에? 또 있어, 소라. 오, 클럽 그냥 내또 버릴 뻔했다. 뭐 크다 형, 그거 큰 거 그냥 버릴 뻔했나. 자, 오늘의 동발 3개 나서 오늘의 수확물. 와. 아주 많지는 않지만 시가로 치면은 한 몇만 원 나오죠? 소라지 치과만 4만 원 나오죠. 네. 4만 원 나오죠. 요거 저희가 무침으로 먹읍시다 형님. 골뱅이 무침, 소면. 네. 쭈꾸미랑 같이 무침 되지. 쭈꾸미 소면. 네. 삶아서. 같이. 네. 자,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깽그럼도 요리하러 같이 가시죠. 오, 대박이다. 자, 깽그럼은 전복소라 다 안 챙겨온 것 같아요. 저희가 한 10마리 잡았는데 둘레 6마리밖에 없다. 도망가나? 자, 쭈꾸미 3마리. 쭈꾸미 굉장히 큰데 이거 돌문어 절대 아니고 쭈꾸미 맞습니다. 대문어랑 문어로 치면 이게 엄청 커요. 어떤보다 더 크죠. 쭈꾸미가 이만한 게 없어. 나는 몇 년 살이야 그럼 쭈꾸미가? 몇 년 됐겠는데. 이분들은 쭈꾸미 손질을 어떻게 하나요? 쭈꾸미 이렇게 내장 까면 되죠. 대가리만 후딱 뒤집어지면 되죠. 문어랑 똑같네. 간단하지 뭐. 네. 자, 이렇게 해서 내장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뭐 있나 왜 봐? 뭘? 쭈꾸미입니다. 자, 쭈꾸미는 1분, 전복소라는 15분 정도 푹 삶아주면 됩니다. 쭈꾸미는 더 삶으면 이보다는 찌개길 수가 있죠. 오래 삶으면 안 돼. 네. 자, 저희는 오늘 무침으로 먹기 때문에 야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당근, 양파, 청양, 고추까지 옆에 배도 하나 들어갑니다. 이 두꺼운 손으로 또 칼질은 잘합니다. 배가 많이 들어가야 되지. 칼솜씨가 여전한지 보겠습니다. 이야. 오, 칼 잘 든다 오늘. 잘 들어요? 이야. 칼이 기가 막힌다. 자, 그럼 전복소라 손질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여기 귀촌까지 먹어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면역이 약한 사람은 또 안 어지러운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귀촌을 제거해서 드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자, 귀촌 제거하는 법. 살하고 네. 내장이랑 시작되는데 딱 까서 이렇게 하면 노란 거. 이거. 요게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귀총이란 얘기죠. 그렇지. 예, 살하고 잘라주면. 딱지만 내주면 노란 게 이렇게. 이렇게 나와. 노란 게. 예. 자, 모든 골뱅이 다 똑같아. 그렇죠. 참 골뱅이. 저 노란 걸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 그렇지. 자, 깽구 여러분, 골뱅이 쭈꾸미 무침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전복소라죠. 정확히 말하자면. 와, 이 비주얼은 또 기가 막히네요. 자, 깽 여러분, 통발을 이틀간 놔둬서 잡은 최고급 소라죠. 이게 왜 전복소라나 이름이? 맛이 전복 만나서. 그렇죠. 이게 예전에는 전복 대용으로 많이 했었죠. 많이 잡힐 때는. 저렴할 때는. 하지만 지금은 전복보다 가격대가 더 비싸지 않나. 전복이 더 싸지. 양식 전복보다 비싸죠, 이게. 아, 훨씬 비싸. 자연산보다 더 비싸. 자연산보다 더 비싸나? 자연산 전복 짤대랑보다 비싸지. 어, 그렇죠. 그만큼 식감이 좋고 전복 향도 또 나겠나요? 그렇지, 전복이 그러지. 예. 전복 맛이랑 거의 흡사한데 더 맛있습니다.
솔직히 객관적으로 따져 회를 먹으면 맛있어. 예, 예, 예. 전복 소라 무침. 쭈꾸미. 쭈꾸미 무침. 깽그럼도 같이 드시죠. 어, 또 먹어보죠. 아, 비주얼은 야, 끝내줘. 간단하게 아이템 득템했네. 하루 종일 나가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더 나아. 와, 술이 뭐 물이다 오늘은 진짜. 와, 어우 맛있다. 절체술한데 새콤 달콤. 아, 식감 엄청 좋다 이거. 아, 이 소라 오늘 또 먹방이네 이거. 와, 오늘 먹방이네 이거. 아, 똥 먹었다 똥. 와, 똥님 찰지네 이건 많이. 아, 그 부분에 찰진 부분이지. 네. 자, 깽그러분도 통발로로 가세요. 와, 이제 진짜 행복하다. 고생 안 했잖아 솔직히. 그렇죠. 고생 안 한 것도 안 한 거고, 유튜브도 우리도 많이 보면은 통발 컨텐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왜 하는지 알겠네요. 우리도 이걸로 바꿀까? 보통 봄 쭈꾸미인데 많이 붙었네, 겨울 쭈꾸미가. 차가운데 열하네. 말대 피드라고 지금. 커다. 문어만해. 돌문어만해. 커울 쭈꾸미도 맛있지만, 요게, 형이 약간 질기다 그랬잖아. 하나도 안 질겨. 아니, 살짝 삶았잖아, 아까. 에? 오래 삶은 질기고. 아. 조금만 삶았잖아. 1분밖에 질겨. 와. 자, 이분들 요거 깽구 여러분이 만약에 잡으려면은, 우리처럼 연애나다 놓으면 되나? 이 전복소라는 서양 사는 데가 있어. 그렇죠. 뭉쳐있어, 어디. 근데 그런 데 잘 찾으면 돼.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아무 데나 다 놓는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전복소라 서식하는 데 놓으면은 왕창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내 생각에 세 마리만 잡아도 일당 나오지 않나. 아, 다섯 마리만 잡으면 끝나, 이거는. 한 네 명 술 한 잔 만들지. 그렇죠, 그렇죠. 야채까지 들어가면. 네, 이렇게 하면은 괜찮지 않나. 아니면 회로 드셔도 굉장히 맛있다는 거 저희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전복소라는 맛있어요. 어, 맛있지. 네. 아, 창골뱅이랑 비교했을 땐 어때요, 임부수님? 창골뱅이도 맛있어. 창골뱅이는 이제 꼬들한 맛이 좀 연하지, 부드럽지. 네, 창골뱅이는 더 달달해요. 달지. 네, 더 달달합니다, 맛이. 연하고. 네. 하지만 이거는 전복처럼 꼬들꼬들한 맛. 야, 근데 우리 상이 너무 좋다, 이거. 상이, 상이 어디서 제작했니, 이거? 이 판 얻어놨어. 주소하듯. 자, 이 상은 재능 기부죠. 그렇지. 한영영이란 깽그분이 이 밑에 지금 상판 말고 하판을 한쪽을 다 만들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능 기부하실 분 또 계신가요? 이 묘미는 또 국수가 아니나? 그렇지. 예. 벌써 세 개 먹었는데 뭐. 와. 이제는 말대가 됐어. 그렇죠. 이분들 근데 요거는 이 골뱅이 무침 요런 종류는 컵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밥도 되고 술안주도 되고 기가 막히게 든든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요거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새콤달콤 매운맛이기 때문에 통발로 잡았다 하면 일등 아빠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요거는 잡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미끼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청어 같은 건 이제 구하기 어려우니까 네. 시장에 이제 꽁치 팔잖아. 꽁치나 그렇죠. 고등어 냄새 나는 거. 맛있다는데 진짜. 네. 근데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이거는. 와. 어, 맛있다 진짜. 와, 감칠맛이 감칠맛이 어마어마해요. 이게 와, 약간 오버했죠. 감칠맛이 많이 많이 납니다. 이게 맛있다 어디 진짜. 네. 맛있네. 근데 난 쭈꾸미가 잡힐지 몰랐거든요. 우리가 목표는 전복소라, 전복소라는 무조건 잡힐 거라고 이제 예상을 했지만 많이 추웠잖아. 그래도 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촬영을 안 하더라도 뭐 물에는 자주 들어가고 하는데 쭈꾸미까지 이렇게 잡히니까 너무 또 좋네요. 기가 막히다 진짜. 네. 오랜만에 준입에다가 한번 쭈꾸미 그물 한번 넣죠. 요즘 기상이 안 좋으니까 네. 다음 주에 쭈꾸미 또 통발 또 나야지. 네. 왜 이렇게 기상이 자꾸 안 좋아? 이번 주는 배 나갈 날이 없어 지금. 계속 안 좋아. 이모수님 날이 점점 따뜻해지고 있는데 코를 내고. 아, 요번 주까지 갑자기 추워. 추워져 또. 요번 주까지 추워. 진짜 네. 아니야. 자, 깽그러분 오늘은 통발로 최고급 소라 쭈꾸미까지 잡아왔습니다. 무슨 요런 쭈꾸미는 보기 힘들죠? 돌문어만 하는 사이즈요? 그렇죠. 근데 돌문어보다는 굉장히 부드럽고 맛이 있네요. 돌문어는 우리는 또 안 먹으니까. 깽그러분도
한번 놀러 오시면 1인당 1통 발음 가능하니까요.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자기가 던진 통발은 꼭 회수를 해야 된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팁 하나 더. 파도 친다는 날은 통발 놓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파도 치면 물려와서 돌에 끼기 때문에 그 다음날 파도 치는 날 절대 놓으면 안 돼요. 명딩딩 구독! 힘의 가리가 이렇게 없어? 어? 힘의 가리가 한때 걸렸어. 아, 힘의 가리가 난 이렇게 소극적이 됐나? 여기 구독! 좋아요! 알포시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걸렸어 형님. 이게 할까 말까 고민했어. 아, 난 2년 전 그 첫 편으로 보는 것 같아서. 여기 TV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리얼로 잡아서 리얼로 먹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포시 눌러주세요. 말은 뭐 민물에 들어가서 재밌고. 그렇죠. 기대감이 있으니까 일단 안 잡혀도. 아, 그 통발은 그거야 그거. 딴 게 없어. 근데 이제 불안감 이런 거 진짜 누가 걸어갈까. 아니 우리 배 타고 나왔으니까 안 걸지. 이거 지금 야채 다 바꾸나? 네. 오. 아, 이거는 제대로 짜. 근데 네가 위에 이거 올라가서 네가 아, 이거 제대로 짜야지 마이크. 야, 똑바나 안 떨어져. 아니 이거를 내가 더 길게 하자니까 이게 이상보다 이 마이크가 너무 마이크가 50만원인데 이게 이거 하나 만들었어요. 어, 뭐 형이 만들었어? 찬영이 형이 만들었지. 이 그거를 내가 이걸 더 길게 하자니까. 그러니까 자, ASMR 되나 안 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잘 만들었다 야 찬영이 형. 야, 이 소주 받침대도 있고. 아, 기가 막히네요. 술 뒤짝 떨어 뒤짝. 시큰 먹을 수가 있겠네. 뒤짝 떨어 아무도 모르게.